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황제 시트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를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황제 시트 전체적으로 한번. 자,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기업 아토니입니다. GV473번에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즈를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를 들고 제 몸을 바쳐서,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니까 해서 낱낱이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열의 회전 시트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2열의 회전 시트는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그리고 회전을 했음에도 높이가 결코 순정 시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아투원의 자랑이죠. 회전 시트 상당히 비싸요. 125만원인데 상당히 또 많이 합니다. 자, 사이즈 가장 높은 분이 340 정도가 나오네요. 330, 40. 자, 회전 시트는 여기서 끝. 오늘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동 침대 시트죠.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롱레일에 걸쳐 있어서 전후 이동이 되는데, 또 하나 사이즈 재줄 게 있어요. 뭐냐? 서로 마주보는 거. EV9도 회전 시트가 있어 서로 마주보는데, 성인이 이렇게 뭐죠? 다리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 키가 몇이라고 그랬죠? 173. 몸무게는 73. 배가 나왔네요. 자, 시트와 시트 사이에 한번 제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자, 방석 부분과 이쪽에서 해줄까? 자, 방석 부분과 방석 부분 사이가 76.5 정도로 나오네요. 맞죠, 심표님? 네.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쪽 뒤보기 허는 분과, 그리고 이렇게 앞보기 허는 분과 마주 앉은 공간이 널널해요. 네, 충분하죠. 여기에 뭐 테이블 하나 놓으면 뭐 카페가 되는 거. 맞죠, 심표님?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전동 침대 시트 신형, 그냥 3세대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릴렉션 기능이 있는 침대 시트인데, 이 침대 시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물론 다른 침대 시트도 있지만 아트원은 이미 1000대 이상 판매를 했고 제조상의 하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AS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 침대 시트를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로 얼마인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승차 포지션에서 한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신형 침대 시트는 높이가 낮아졌어요. 기존보다. 기존에는 이렇게 앉으면 약간 높아졌는데 얼마가 되는지 사이즈를 어떻게 재야 되나. 자, 이렇게 한번 재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바닥에서 방석의 높이까지 재보면은 38.9가 나오네. 그죠? 예, 38.9가 나옵니다. 즉,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 자, 그리고 본 시트는 릴렉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릴렉션을 올리면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제 발 뜨는 거 보이십니까? 예, 제 신체 조건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보다 낮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릴렉션 기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려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좀 가까이 좀, 아, 물론 내가 편집을 땡기면 돼.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위에는 등판 버튼, 그리고 이게 방석이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인데 뭘로 바뀌었죠? 언더스포트요. 뭐 외우라고 한 건 아닌데. 자, 상부 버튼부터 한번 제가 조작을 해볼게요. 상부 버튼을 딱 누르면은 기존에는 등판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방석과 등판이 같이 움직입니다. 등판은 내려가고 방석의 뒷부분은 올라오죠. 언제까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번 신형. 높이 낮은 거, 그리고 하나의 버튼으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를 만드는 거. 그럼 이 버튼은 무엇이냐? 이거는 앞쪽을 누르면은 언더스포가 이렇게 앞쪽을 뭐 설명 잘못된 거 아니잖아. 맞아요. 앞쪽으로 올라오고 뒤쪽을 누르면 당연히 접히겠죠. 자, 올려 보겠습니다. 언더스포트를 이렇게 올리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메모리 기능도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메모리 기능을 넣으면은 뭐가 문제죠, 심피님? 다칠 염려가 있어요. 자, 0.001%라도 다칠 염려가 있으면 아웃. 아트원에서는 메모리 기능을 결코 추천하진 않아요. 잠깐만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속 터진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침대 시트의 길이를 한번 제가 재봐야죠. 자, 침대 모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레스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1600 정도가 나오는데요. 1600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시트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연장, 그리고 팔걸이 부분을 끼워주면은 전체가 1850이 넘는데, 그냥 185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850, 60 이 정도로 됩니다. 즉, 저 같은 173,
키는 충분히 누울 수가 있고요. 더불어 시트가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2열의 회전 시트와 붙여주면은 최대 길이 한번 재볼까? 이렇게? 뭐 거의 뭐 말로만 2m라고 했는데 2300 전체. 오, 와, 길다. 자, 테일게이트를 닫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더서포트를 접어주던가 아니면은 베개를 빼고 당겨주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아니면은 전체 펼쳐 있는 거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닫고 싶다 하면은 2열을 회전 시트 앞보기를 한 다음에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 상태 1850 사이즈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승차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제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자, 이 헤드레스트는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 벨크로, 측면 벨크로가 있는데 딱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쫙 붙어요. 팔걸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버튼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마찬가지 팔걸이 부분에도 있어요. 그리고 후석 쪽에도 있어요. 총 세 개의 버튼인데, 그 중에, 자, 하나, 등판 부분을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자동으로 부드럽게 내려오고요. 등판을 당겼는데, 어떻게 돼요?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물론 언더서포트 버튼도, 자,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트는 릴렉션 시트라고 그랬죠. 릴렉션 시트는 즉 무중력 상태. 이렇게 시트 등판과 방석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 말이 필요 없네. 보여줘야지. 자, 그리고 등판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온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시트가 낮아졌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방석 부분 올려주면, 와, 편타. 그리고 제 키가 173인데 크신 분들은 이 부분도 약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일명 아트원의 황제 시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편리한 기능이 있어도 인증, 즉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면 안 되죠.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차종은 5.6 카니발 3세대, 그리고 4세대 신형 카니발 4인승, 6인승 모두 구조변경 가능하고요. 스타리아에도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더불어 아트원에는 7개의 전국 지사가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이상 판매가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편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하게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댓글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언이라고. 사실 아트원에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동 침대 시트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에는 아트원 본점 그리고 7개의 전국 지사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본점은 아시죠? 뭐죠? 글로벤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상당히 많이 판매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 AS가 없어야 된다는 거. 역시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도 AS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급하게 했는데 댓글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것도 약속드립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심피디 뭐 이 정도로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오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Looks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